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A6 45 TFSI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보증 남아있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 쪽에는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8.876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 되어 있고요. 내분콕 보이지 않네요. 다음 2열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네, 뒤쪽도 8.83으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0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왼쪽 서랍에는 네, 하이패스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사이드미러 쪽에는 후측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네,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도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래쪽에는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주행모드 조절, 스타트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열선 시트 양쪽 다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네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쭉 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정원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A6 4.5 TFSI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